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어거스티 aka 슈가의 새로운 앨범에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 파트 2 피처링 아이유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뭔가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했었죠. 역시나 해금이라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어거스티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정규 앨범 D-Day와 함께 말이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는 일전에도 말했었지만 BTS 멤버들 중에 슈가 aka 어거스티라는 이 래퍼에 대해서는 날것의 매력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예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왜? 굉장히 거칠고 도파한 바이브와 톤, 랩 스킬을 갖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그런 래퍼들한테는 날것의 매력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아, 뮤직비디오에서도 굉장히 좀 터프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해금, 이 곡의 설명을 보면, 지난번에 대치타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국 국악기인 해금을 인트로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한국의 국악기와의 어떤 협업은 한국적인 것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힙합의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적인 멋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잘 살린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aka 어거스티의 해금입니다. Yo,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여기가 홍콩 같죠? 제가 어딘지는 제대로 잘은 모르겠지만 홍콩 같아 보여요. 아, 저 찹스틱을 가지고 이제 뭘 하려는지. 아, 딱 인트로에 한문으로 해금이라고 딱 붙여놓는 게 되게 멋있었어. 약간 누아르 영화 시작 인트로 장면 같은 그런 느낌?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약간 슈가 이분이 뮤직비디오에서 마피아의 보스 같은 느낌이네요. 딱 목소리 인트로에서 시작되는 벌스만 듣고도 알잖아요. 아, 이거 슈가의 랩이구나. 저는 이게 이분의 본연의 이런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거칠음? 랩에서 느껴지는? 전 이게 슈가의 어떤 랩에서 느껴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의 전 랩에는 약간 이런 게 있어. I don't give a shit. I don't give a what?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들이 뭐라 하건 나는 내 방식대로 표현한다. 약간 이런 좀 속된 말로 노빠꾸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난 좋다니까. 아, 랩도 굉장히 빡세요. 저는 뭐 BTS 이외에도 코리안 힙합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을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코리안 힙합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떤 면을 좀 주안점으로 봐야겠냐라고 하면은, 코리안 래퍼들은 대체적으로 하드한 벌스들을 뱉는 래퍼들이 꽤나 많습니다. 힙합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좀 더 자극적인, 자극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코리안 힙합의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처럼 에이. 근데 이게 힙합 음악이지만 비트 전개 방식, 그러니까 뭐 스네어 드럼이나 그런 킥 드럼 같은 거를 쓰는 거를 잘 들어보면 약간 드릴의 느낌들도 좀 있어요. 언어 유희 같은 면들도 좀 느껴지고, 또 라이밍에 있어서도 뭔가 재미를 주려는 장치들이 가사에는 많아요.
물질적인 게 부질없다고 말하는 벌스트인 것 같아. 굉장히 철학적이다. 약간 이거는 이 장면은 슈가 vs 슈가, 그러니까 슈가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데 자아끼리의 어떤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예전에 래퍼 T.I.와 T.I.P 같은 인물이지만 T.I.와 T.I.P가 서로 충돌하는 세계관을 보여주듯이. 곡 제목이 해금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지금 구속되고 속박되어 있는, 강압적으로 뭔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속박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런 거 의미하는 거죠. 총으로 쐈다는 거는. 가사는 저는 솔직히 좀 직설적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와. 근데 누아르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다. 이제 멋있습니다. 비트나 바이브만 딱 들었을 때는 약간 갱스터 힙합 뮤직비디오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갱스터 힙합 뮤직비디오보다는 약간 누아르 영화 같은 거를 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네요. 저는 이분의 매력은 이런 날것과 거칠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치타를 부른 슈가 aka 어거스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래서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BTS를 통해서 제가 만족할 수 없었던, BTS를 통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음악들을 솔로 앨범에서는 다 갖고 나오잖아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BTS 멤버들 솔로 앨범들이 너무 좋아요. 뭔가 장르에 있어서 전문성과 오리지널리티를 좀 더 다 끌어올려는 움직임들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멤버들마다. 이번에 어거스티의 해금은 BTS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왜 솔로의 아티스트로서 막 믹스테이프도 내고 뭔가 좀 BTS 멤버가 아닌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자아를 보여주려는 래퍼 어거스티로 돌아가서 좀 보여주는 트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힙합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룹이고 대중적인 성공을 한 곡들이 팝 바이브가 있는 곡들이 좀 많았지만 역시 이들의 DNA 근본에는 힙합이 있다,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솔로 앨범에 내가 그동안 그룹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을 다 쏟아내서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으로 멤버들이 작정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어쨌든 힙합 리액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BTS 멤버들이 좀 이렇게 보다 좀 진지하게, 보다 좀 딥하게 힙합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해금이라는 곡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